야, 여기 무슨 공구장이 아니고 공장 같은데요, 공장? 우와. 이제 산업용품들. 제주도의 장갑은 여기 다 모여있나요?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되죠. 우와. 종류별로 막기다, 네. 뭐 위로 뒤로 이렇게 이렇게 칸칸마다 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당 300평씩인데 지금 다섯 번째 창고니까 현재 1,500평. 네. 오늘 일정은 이제 여기 현대종합목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이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기 때문에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제주도 지도로 쳤을 때 지금 맨 아래쪽 6시 위치했습니다. 6시 위치. 6시 위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는 오른쪽으로 5시부터 다시 12시까지로 올라가면서 또 공구상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둘째 날 제가 여기 칼 호텔에서 자고 나왔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제주도 공구상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제주도는 아침 일찍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자, 서귀포 일주대로를 가다가 또 이렇게 지금 철물 공구, 전기 페인트, 배관자재까지 취급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잠시 또 차를 세웠고요. 야, 여기도 정말 많은 공구들이 있습니다. 야, 안에도 정말 넓은데요. 가지각색의 수공구들. SDS, 와, 아침인데 정말 분주합니다. 야,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샤워기 호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철물부터 해서 공구까지 에어호스, 청소용품, 도어락 제품들도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일주대로를 가다가 제가 멈춰선 대한종합상사라는 곳이고요. 슬링벨트도 종류별로 있고 다양도 선반도 있습니다. 예초기 날, 뭐 도도왕, 나일론끈, 네, 원형톱 날 전부 다 있고요. 이쪽에도, 야, 그러니까 제주도는 좀 이렇게 안쪽으로 정말 깊숙이 공구상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페인트도 종류별로 보이고요.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 한라농자재고요. 조천 사거리에 있는 농기계 공구 철물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둘러보니까 네. 농기계랑 공구랑 철물이랑 없는 게 없던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업한 지는 3년 됐고 네. 그 전에 일한 것까지 하면 6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네. 젊어 보이시는데 네. 이렇게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시게 된 건가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구 브라더스도 보고 네. 네. 유튜브도 보고 혼자 독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소비자분들 오셨을 때 바로 수리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주시 조천 사거리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 제주도 동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구색과 그리고 종류와 특히 농자재들, 농기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또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네. 이런 점이 좋다. 한번 어필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가 판매한 기계들은 전부 다 사후 처리를 해드립니다. AS가 다 되니까 네. 네, 믿고 사가셔도 됩니다. 정말 네. 너무 믿음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네. 응원의 메시지를 또 한번 전달해 주시면 제가 네. 육지로 들고 가서 제가 한번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거든요. 저희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사후 처리 AS를 잘 해주다 보면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드려라. 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오늘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금방 이렇게 한라농자재 철물 공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주도 동쪽의 조천사거리입니다. 조천사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농기계 바로 수리가 되고요. 젊으신 분이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진짜 멋있었고요.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한 번쯤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3시쯤인데 1시 방향으로 또 올라가면서 또 어떤 공구점들이 있는지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제주도는 이렇게 전부 다 배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업체들이 특히 건재사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차에다가 목재랑 철재랑 실으셔서 납품을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화북 공업단지 지역인데 오토종합상사라고 야 간판 정말 크다. 우와 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3시에서 1시 정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화북 공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토종합상사라고 메타보 전동공구도 취급하시고 밖에 지금 공구가 쫙 깔려 있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한 도로를 그냥 다 공구장인 것 같은데 지금. 와, 자, 일단 이렇게 도로가에, 와, 인도에, 와, 여기는 안에 뭐 청소용품, 삽, 넋가래,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야, 이런 리프트 종류들도 밖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사다리, 그리고 예초기, 콤프레샤. 야, 콤프레샤도 이렇게 지금 일반 가정용 2마력부터 뭐 3.5, 5.5, 네, 대형 10마력 이상까지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메타보 전동공구 대리점을 하시는 것 같고, 야,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규모가. 와. 화북 공업 지역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네, 제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진짜 제대로 된 공구상가를 온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없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진짜로 소비자들이 보시기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야, 진짜 역대급입니다. 가운데 지금 보시면 진짜 각도 절단기가 종류별로 이렇게 다 오픈해드려 있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마끼다 거부터 뭐 디월트, 네, 전시가 다 되어 있고요. 야, 모든 벽면이 공구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접기도 와, 다 오픈해두셨습니다. 이렇게, 네, 일반 용접기부터 이쪽에는 전동 공구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지금 드릴부터 임팩트 드라이버부터 쪽에는 뭐 대패, 직소, 코어드릴, 네, 직접 다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엔진톱이 걸려 있습니다. 야, 이거 다 보려면 매장의 크기가 좀 가늠이 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야, 저 벽 쪽에는 또 메타보 전동공구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또 석재용, 네, 타일 비트부터 마른 날, 타일 날, 네, 야, 록스 밴드 소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동력 분무기도 보이고요. 진짜 제대로 된 공구상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네, 와, 마그드릴도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진짜 전시해놓기가 힘든 품목인데도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볼트, 네, 호이스트, 네. 우와, 바퀴도 지금 이렇게 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네, 한번 감상하십시오. 네. 제주도 화북 공업단지 바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네. 정말 멋있는 공구상인 것 같습니다. 야, 에어 공구도 이렇게 다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공구. 야, 에어 임팩부터, 네, 에어 가위, 에어 샌딩기, 네, 에어 그라인더, 네, 그 다음에 유압 램, 네, 와. 톤수별로, 스트로크 길이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메타보 전동 공구를 전부 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야, 대표님을 직접 한번 꼭 만나보고 가야 되겠어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네. 야, 여기 말고 또 옆에 또 있나요, 사장님? 와, 이 매장이 도대체 몇 평입니까? 여기 땅도 비싼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인가요, 사장님? 여기는 이제 뭐 그래서 손 해당이라 하면 되죠. 서 그냥 야 전시장. 전시장. 약간, 우와. 이야, 여기는 지금 또 이렇게 제품들이 다 전시를 해두셨습니다. 네. 아, 또 있나요? 와, 여기 지금 한 블럭을 전부 다 지금 공구상가로 쓰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저 끝에서부터 지금 이까지인데 또 있다고 하시네요. 와. 아, 여기 또 건설 장비 임대 판매. 와. 엔진톱, 예, 엔진 트리머, 네, 밑에는 발전기들, 그리고 양수기, 엔진 양수기, 야, 그리고 대형 발전기, 도로 카팅기, 네, 와, 도로 연삭기까지, 와, 야, 매장을 정말 너무 이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화북 공업단지 입구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공구가 있으시면은 꼭 한번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장님, 그럼 주 전문이 뭔가요? 여기에 주 전문? 기계 공구, 뭐 이런 엔진. 네. 특히 컴프레셔. 네. 네. 안 그래도 보니까 10마력 저 넘는 산업용 컴프레셔도 있더라고요. 아, 10마력은 기본이고 20마력부터입니다. 와, 10마력은 기본이에요. 또 있어요, 창고가? 여기 파도 끝이 없는 곳인가요? 이 오토종합상사는 뭔데요, 사장님? 원래 여기 이제 우리 메인 창고. 아니, 한 동네를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야, 제주도는 진짜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자동차
관련되는 것도 있고 네. 컴프레시하고 야 컴프레시 헤드를 아예 저렇게 다 예 에어 쪽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에어가 강하시구나. 야 여기 오면 웬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여기 와가 매장 규모 보면은 거의 다 사갈 수 있도록 아... 깨끗하게 보이. 야 이 큰 거 이건 뭡니까 대표님? 아니 컴프레셔 에어 보조 통... 탱크. 아 보조 탱크. 아... 자 지금 이제 화북 공업 단지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 중인데요. 여기에 또 정말 큰 형제 상사라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공구상이 있다고 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야 여기 무슨 공구상이 아니고 공장 같은데요 공장. 와, 야 여기 한 동이 한 동네가 진짜 다 그냥 공구상인 것 같은데 네. 활주로가 따로 없습니다. 활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형제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근 대리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네. 이걸 둘러보니까요. 네. 살다 살다 이렇게 큰 매장은 처음 와봤거든요. 저도 이런 데서 처음 근무해요. 이 지금 옆에 보시면 A동부터 F동까지 있나요? 네네네. 이 창고들은 어떤 공간인가요? A동부터는 이제 산업용품. 산업용품이요? B, C. 네. 산업용품들이 보통 C동까지 다 돼 있고. 네, 이쪽. 아니, 제주도는 여기에서 보시면 보통 이쪽에서 저희 도매 나가는 것들 네. 이제 출고가 되고요. 창고는 우와. 이쪽에 이제 산업용품들. 제주도의 장갑은 여기 다 모여 있나요?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되죠. 우와. 반코팅, 반코팅 일반 예 네, 목장갑. 이 이만큼 많이 쌓여있는 곳을 처음 봅니다 지금. 이야 여기가 지금 A동. 네 A동. 예. 동도 네. 다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한데 아 절로 통과도 되는군요. 네, 네. 다 연결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또 실리콘들하고 이야. 또 다른 산업자재들 사다리하고 네 사다리도 있고 실리콘 이야. 있고 이게 건물 한 동당 몇 평 정도 돼요? 한 300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300평짜리 지금 건물이 A동부터 거의 F동까지 A, B, C, D, F EF 이렇게 EF.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건 공구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와서 한 번에 다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네, 웬만하면 이제 다 구비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와. 다 이렇게 창고별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뒤쪽으로 네. 보시면 A동부터 네 우와. 여기는 이제 네. 저희 호스드라고 다 있고 그 다음에 각 벽면 쪽에는 이제 볼트 너트 뭐 이런 쪽으로 네. 다 진열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일부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곳이고 페인트 창고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페인트만 따로 모아놓는 곳이고요. 우와. 페인트 매우 신나며 매우 신나. 네. 그럼 조색 기계도 따로 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매장 안에 보시면 또 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맡기다 전동공구 여기 공구, 다 있어요. 네. 네. 종류별로 공, 네. 맡기다 뭐 미러키 디저트 이렇게 층 이렇게 칸칸마다 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당 300평씩인데 지금 다섯 번째 창고니까 현재 1500평 네. 이제 한 동 더 남아있고 매장 따로 있고 매장이 또 세 동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매장 두 동 우리나라 최고 공상이겠다 진짜로 손님들 정말 많으시네요 네, 차도 밖에 진짜 많이 되죠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 편? 아 많이 없는 편? 지금 많이 없는 편 저쪽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쪽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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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는 저희가 수리도 저희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간단한 수리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아~ 이쪽에서는 이제 전동공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동공구, 네. 수공구 여기서부터는 에어에 관련된 것들 네. 저 벽 쪽까지 해서 네. 에어건, 뭐 컴프레셔, 네. 에어타카 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쭉 모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앞쪽부터 해서는 이제 용접 관련된 것들 용접 제품 네, 용접하고 네. 같이 우와 전동공구를 전부 다 그냥 오픈을 해놨네요. 네, 요거는 이제 손님들 직접 보고 네. 만지고 하셔야지 그래도 잘 아, 이제 선택을 하시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게 종류별끼리 다 모아놨구나. 네, 저희가 이제 임팩, 뭐 드릴, 뭐 전기 제품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모아놨어요. 야, 여기 매장 전부 다 돌리면 진짜 또 한 시간 걸리겠다. 아마 다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벽 쪽에는 드릴 날 종류들. 이제 앞쪽부터는 비트고, 그다음 콘크리트, 철, 뭐. 스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야 여기 또 레이저 종류. 네 레이저 네. 이제 레벨들 종류들 샘플 이제 꽂아 올려놓은 거고 이제 손님들이 네.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나 예 시연해드리고. 네. 그다음 여기 직소 날. 아, 여기 또 있네 전동공구가. 이제 그라인더 여기 이제 절삭유 종류들을 이쪽으로. 와 멀티커터 그라인더. 앞쪽이 드릴이면 여기 뒤에는 이제 절삭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절단하는 거. 예. 네. 지금 아직까지 덜 돌았는데 예, 예, 인테리어 동이 또 있네요 아까 아. 말씀하신 조색은 이제 저쪽에 예. 조색 기계가 따로 있고요 아, 그죠? 다 지금 요 기계를 쓰시는 것 같아요 부원장님
네, 요거 이번에 또 새로 저희가 따로 한 거고. 이게 지금 친환경 페인트죠, 맞죠? 네네. 야, 이게 요즘 정말 유명한 거 같아요. 조색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도 다 만들 수가 있고, 몰딩하고 전선도 아 이렇게 다 끊어서 또 팔아 주시는구나. 네, 저희가 저 전선 원하시는 메답 그렇죠. 네. 절다 판매 다 해드리고. 진짜 소비자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요. 솔직히 네. 제대로 돈 것도 아니지만. 네네. 와 매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네. 뭐 지금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더 크게. 한 건데. 아 원래는 여기가 아니었나요? 원래 이제 다른 매장이 있었어요. 주황색 매장. 네. 인터넷으로 그쪽. 많이 봤어. 네, 네. 그쪽에서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저도 네. 이렇게까지 큰 줄은 몰랐어. 이사 와서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형제 상사만의 장점. 네. 소비자분들한테 또 어필을 해주시면 네. 또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도 이제 소비자분들 위주로 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거를 뭐 갖고 싶어 하는지 네. 그런 거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이제 네.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없는 것들 네. 그런 거에서 저희도 체크를 해놨다가 아,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앞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도 구비를 해서 네. 네, 준비를 해서 뭐 부족한 것도 저희도 많죠. 많은데 아, 여기서 네. 지금 부족하다고요? 부족하죠. 네. 저희도 계속 신규 물품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은 저희도 시대에 맞게 좀 계속해서 바뀌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도 이제 변화하는 거를 이제 추구를 하시니까 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 계속해서 열심히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에 계신 이 오프라인 운영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전달해 주시면 제가 육지까지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주시면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네. 아, 오늘 제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곡 구경 잘했습니다. 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젊으신데 예. 저희 젊은 세대는 지금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공구를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급할 때 빨리 살 수 있죠. 인터넷으로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 그때 필요한 것들은 여기 와서 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네. 구매하셨는데 네. 인터넷으로도 분명히 구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주도 특성상 네. 인터넷이 싸지만은 네. 배송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 기다렸다가 배송비 추가되고 뭐 기다리는 시간 하는 것보다 여기 비슷하다면 여기서 네. 사는 게 훨씬 낫죠. 인터넷으로도 공구를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하시는 이유나 좋은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보다는 직접 와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네. 아무래도 만져볼 수 있고 무게감이나 그렇게 하고 또 AS 면에서 더 편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매장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지금 형제 상사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이제껏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큰 공구상인 것 같고요. 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이 구경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최대 구색이 다양하지 않나. 맞습니다 진짜. 공구 외적인 구색 그죠. 소비자들이 필요한 건 다 갖다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도 사무용품, 캠핑용품까지 뭐 없는 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형제 상사를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한 해가 떨어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가 9시 비행기라서 한두 군데만 더 가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미러키 디월트 대리점이고요. 네. 1등 위에 무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야, 지게차로 지금 시멘트도 옮기고 있고 정말 매장이 큽니다, 여기도. 페인트, PF 보드, 수지, 몰딩, 그리고 조명 프라자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 조명까지 취급을 하시는 곳인 것 같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야, 전동 공구들이 바로 눈에 띕니다. 지금 마끼다 그리고 왼쪽에는 미러키 전동 공구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고요. 야, 여기도 페인트 조색기가 있어서 네, 내가 원하는 색깔의 페인트를 조색을 해서 구매를 해 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야 정말 가지각색의 공구들이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실내 환풍기부터 네, 이렇게 지금 페인트 욕실 용품들도 보이고요. 수전부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목공구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손타카부터 멀티커터 날, 커소 날 그리고 실리콘도 이렇게 지금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 손잡이, 제주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종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금액도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바코드로. 네.
네. 아, 여기도 진짜 매장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네. 무등건축자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저는 이정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취급하는 품목들이 대충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일단 실내 위주 건축자재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네. 뭐 목재부터 뭐 페인트, 그리고 전동공구, 수공구, 뭐 이렇게 막 그런 각종 철물, 네. 이렇게 좀 내부 인테리어 관련 상품들이 좀 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호점도 있는데 네. 거긴 이제 외장재들, 건설 자재들, 예,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무등 건축자재 백화점에 왔을 때 네네네. 소비자분들께서 좋은 점들을 또 많이 어필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 매장 제일 강점은 실내관에서 오시면은 뭐 페인트부터 뭐 수공구, 목재까지 한 번에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아,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예, 그게 저희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제주시 오등동. 예,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실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혹시나 필요하신 게 있다면 네. 한 번쯤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이 전국에 계시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힘드신데, 아, 응원의 그렇죠. 메시지를 또 한번 전달해 주시면 제가 육지로 가서 또 전달을 하죠.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열심히 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쪽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저희 이제 목재 창고로 여기들 보시면 이제 여기 목재 창고. 네. 그리고 저희 매장 특징이 이제 재단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목재를 재단할 수 있는 재단실이 있어요. 아, 재단실 네. 또다.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손님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를 이 기계로 저희 재단해서 이제 납품하고. 네. 왜냐면 현장이 좁은 곳이 많아서 네.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네. 이제 이런 많이 맡기세요. 어... 그래서 이제 가서 편하게 바로 시공할 수 있게끔. 네, 예, 예, 네. 예, 그렇게. 야, 이제 벌써 해가 떨어졌고요. 네, 제 비행기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몰딩이 정말 많았고 정말 가지각색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자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금고구마님? 힘드네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운전을 지금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금고구마님.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제주공항 앞에 왔습니다. 진짜 1박 2일 동안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제주도라는 이 특성상 공구단지가 밀집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면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주도 편을 마지막으로 전국 오프라인 매장 투어를 마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느꼈는 점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매장이 무조건 크다고 좋을 수도 있지만, 작지만 또 특징적인 부분을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도 분명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공구상들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번쯤 내가 필요한 공구가 있을 때 많이들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두 달 정도 동안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끝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